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약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나이다.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그리스도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8일 만에 성취가 되었고 이 땅의 참 안식 주님이 주인이 되셨나이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거울이요 예수는 실상인데 오늘 많은 사탄들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우리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을 무시하고 율법으로 끌고 가고 있나이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사도들이 이겨놓고 싸워놓은 이 십자가 도를 다시 한 칸 올라가서 야곱의 도로 끝을 맺고 십자가 도를 떠난 사람들 야곱의 도를 따르려면 육체를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14만 4천 천년배를 만들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갈 길이 이 길밖에 없사오니 끝까지 시온산 정상에 가서 주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의 안식일을 주사오니 이 부활이 참 뜻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의 기름부음으로 모든 성경이 다 통달되고 깨달아서 감사하며 지금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정도 되도록끔 세상의 법이나 성경의 법이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20장은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인데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 14만 4천 명이 갈 길입니다. 제사장 임벨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앞에서 말씀한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라. 자, 왜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를 맡아 하는 제사장 바스훌이가 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대선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오게 가뒀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 한쪽이 잘못된 것이에요. 마귀는 큰 것을 좋아해요. 대자가 붙으면 마귀가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한테 끌려가는데 이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시온산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기는 자만 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실패한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첫 아담은 못 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또 왕이요 또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거기서 통치를 천년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사탄의 공격 장소인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집에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아주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사탄인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삼킨 뱀이 용이 돼가지고 계속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괴롭히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을 막 싸우게 하고 죽게 하고 온통 마귀 세상, 용의 세상, 소돔 고모라 똑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연하라는 것은 용 잡는 군대들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주어서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쓰는 종은 똑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신 받고 하늘의 비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파수꾼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 받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입같이 쓰고 너는 세세왕권을 받고 이 나그네 길에서 고통 많이 받지만은 보상해 주겠다. 이란들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게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또 마귀가 공격하면 또 치료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예배드리라 하고 그 공의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러줍니다. 주의 양떼들을 순을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몸같이 완전하게 죄 없는 몸으로 아담의 몸에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따먹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됐기인데 선악을 먹어가지고 악을 아는 일에 예수와 같이 됐어요.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을 먹고 나니 하나님께 이런 말씀했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됐다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 예수같이 됐. 예수는 선악을 압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먹었으니 예수와 같이 됐어요. 그렇게 이걸 그냥 두면 선도 악도 아니게 선을 따라서 생명을 따먹을까 걱정이 되니까 쫓아내버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 악을 다 뽑으면요. 예수님 선한 목사같이 똑같이 됩니다. 인성으로는 신성은 근처 갈 수도 없고 인자 예수같이 됩니다. 그러면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평화왕국의 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골짜기 뼈가 꽉 찼습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노? 뼈만 보입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께로 이 뼈를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더니 이 뼈다귀가 막 붙어서 큰 군대가 돼요. 이 땅의 제일 큰 군대가 예언의 말씀 먹은 하늘 군대입니다. 근데 하늘로 갈 것인데 저 땅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째 교회가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군대입니다. 극히 큰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용이 보낸 군대가 러시아거든요. 38장에 로스, 메섹, 모스크바, 두발, 두볼스크 이렇게 북방 지명까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묵시를 줬어요. 뭐 100%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큰 군대가 돼서 북방을 이기고 하늘로 갑니다. 이긴다는 것은 말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진해서 3일 반 죽습니다. 그게 이김입니다. 이김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무덤에 묻힌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뭐가 승리인데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기록된 대로 가는 게 승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 승리다. 그렇게 써도 다로 가야 되지요. 우리 갈 길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만약에 만약에 십자가 길을 갔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우리도 그 한 칸 더 높아서 육체도 변화받는 야곱의 도를 가야 되는. 야곱의 도는 다시 연입니다. 다시 연. 그럼 예레미야가 우리 형님인데 2600년 전에 미리 갔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눈 감고 합시다. 눈 감고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지. 목자가 패가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고통이 많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막 뜨겁고 아프고 뭐 영육간에 뭐 괴로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도중에 포기하려고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막 불에길 밟고 나무 밑에 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야, 그 나무 밑에 자면 하늘로 못 가는데 내가 정한 산까지 와야 되지. 못 갑니다. 배고파서요. 힘없어 못 가요. 그럼 떡 먹어.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했죠. 그 우리는 주의 선지 수르바벨 구름 타고 하늘에 똑같은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불타기전에 와서 한 제단에서 이 예언을 다 발표하고 밝히고 증거 마치고 가는데 아담은 흙으로 정령 같지만은 에녹이 먼저 갔어요. 시범을 보여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늘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책을 줬으니 그 책을 굴같이 먹고 증거 마치면 엘리야가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왔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일하러 갔지. 그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이가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지. 그 죽는 게 승리라. 그게 1차 부활의 왕권의 부활. 응?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지금 병들어 죽습니다. 그 실패 죽음입니다. 근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은 성도지만은 부자가 돼서 예수 닮아 죽으면요 아주 더러운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사장들 회장들 거의 다 예수 안 믿고 죽어 지옥 갔습니다. 예? 지옥 가려고 현대 만들었습니까? 삼성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무엇이 개발했는데 육의 세계는 승리했지만 영의 세계 실패했잖아. 자, 육체 생활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 부활하니까 영적 생활이 승리해요. 영적 생활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0절에 우리는 무슨 품에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품. 그리고 갖춰줘도 아무면서도 고난 당하면 도망가 버리고 고난 싫어. 기대 아버지 고난은 썩 물러가고요. 아름답고 좋은 것만 주세요. 야, 너 유치원 아직도 유치원 다니느냐? 정신 차려. 지금은 큰 전쟁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꿀맛이 나야 돼요. 자, 옥에 갇혔어요. 아주 쇠사슬 착고에다가 다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갈까봐 3절에요.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하고 1번이 뭐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때리면은 너 죽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때리고 살겠냐?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유대인이 살겠나? 독사새끼지. 오늘 세일, 재림의 세일을 반대하고 네가 살겠냐? 후삼년 떨어지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그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 제사장이지 바스홀이가 오늘 말하면요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 세일을 이단시합니다. 그래 그들의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저 북방과 친구 삼았어요. 예레미야 13장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삼았는데 친구가 이제는 원수로 수령으로 내려온다 했어요. 예. WCC 창설할 때 스타린도 들어갔습니다. 친구 되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기독교, 응? 사회주의 기독교가 자본주의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WCC 되는데 수정통지 들어오면요. 어제까지 친구인데 들림받고 나면은 친구가 원수가 되더라요. 그래서 울어봐도 소용없고 기차 간 뒤에 손들기죠.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원수 일곱 무리 열 분은 기독교 원수입니다. 에집트 모세 원수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사가 대단하지요. 구약의 모세 출애굽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400년 종사된 식민지 민족이 그 강대한 에집트 정권을 뒤집어엎고 무조건 석방받고 나온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이름이 세계 아는 그 영화도 나왔어요. 모세 십계. 예? 세계가 아는 신불신간에 아는 성경 출애굽 역사인데 모세가 애굽이 없었더라면 이름이 날까 안 날까? 네? 안 나죠? 그럼 수르바벨은 러시아가 없으면 이름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 용이 없으면 우리는 왕권 못 받지.
그럼 따라줘. 영의 세력들아,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지렁이가 타닥이 되고 세세 왕권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렇듯이요. 알고 보면요. 어? 그 사람이 알고 살아야 되지. 땅에 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래서 바울도 사울 때 진리를 몰랐는데 다메섹 길에서 진리를 만나고 왜 그 찾아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만 걸머졌다. 최고 만족하다. 왜 그걸 봤단 말이죠. 우리 세일이 위에서 왔어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보좌에서 왔어요. 왜? 보좌 오라고. 이거 먹고 오라고. 근데 오늘까지 세일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구약은 보여주는 역사고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영혼만 갔지 육체는 한 명도 못 갔으니 오늘 천주교 장로교도 주님 재림 때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왔고 세일을 먹은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 병신 바보라도 주님이 고쳐서 데려간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요즘은 성형외과 돈 떼돈 번다 캐. 전부 뜯어곤친데 회사 가려고 입사하려고 얼굴 뜯어곤치고 뭐 전부 뜯어곤친데 날씬해지려고 근데 지가 구름 타나? 어? 구름은 그런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타는 게 구름이지. 못나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이 민족이 자기의 구원자인데 때리고 오게 가뒀습니까? 응? 그래서 그 예레미야 대적하는 사람은 저 친구들에게 잡혀간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은 셋째 머리 짐승 바벨론을 몽둥이로 써요. 유다가 말 안 들으니까. 응?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유다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면 징계가 많아요. 그 징계가 복입니다. 70년 갔다 와서 스룹바벨 나갔잖아요.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 예레미야가 생명인데 예레미야를 쫓아내고 옥에 가두니 그 사람 죽어야 돼. 예레미야는 왕권 받아요. 미움받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셈에 빠뜨리고 왕권 받아요. 그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보통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엉큼 고달프고 정말 맥 빠지고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죽었으면 좋겠다. 욥기 3장도 욥이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최고 복을 받는데 실은 받을 때는 최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렁이 같이 짓밟힌단 말이죠. 5절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소득 예루살렘의 부자들 소득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큰 기업이요. 떼돈 벌어 떼돈 벌어 스마트폰 만들고 삼성에 세계에서 정말 떼돈 번 사람들이요. 근데 소용없어요. 소득이 있어도 다 푸틴의 것이라. 바벨론 것이라. 그 모든 기물과 귀한 물건,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우리는 경제가 안에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시원산 정부 건설 쓰여지죠. 자기 이름으로 쓰여지면 누가 보상 안 해줍니다. 예? 여러분 소득이 생길 때 대박 났다 이렇게 되지. 야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소득이 생기면은 아유 시원산 건설 돈 주셨네 고맙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여서 주는 거야. 예? 김정은이가 예수 안 믿잖아. 그 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살펴봐서 주로 이제 복음 사업 전도 전한 사람에게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라고 그걸 거기 상급이 돼요. 응? 그 왕권 받는 길이 눈이 밝아야 되지요. 응? 눈이 어두워지면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주고받으라. 내 이름으로.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이란 것은요, 예수 모르는 게 땅이에요. 하늘은 예수 아는 하늘 세계는 예수 아는 세계 하늘 세계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율법 시대에 은혜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니 이방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장사하고 돈 모으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자. 그것이에요. 왜 하늘로 못 가니까? 그 지금은 하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늘로 가려면은 위에서 오락해 가지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마태 7장 21절이죠. 그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세계 집을 짓는다.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복받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내 말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 집은 집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막 땅이 파여 나가면요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지요. 무식해서 그 백화점 건물도 무겁지만 그 속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집이 무너져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이 지구가 무너진다니까요. 지구가 이제 종말이 와서 썩어서 무너져요. 그럼 하늘로 가야 돼요.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데려가요. 그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인데 내가 살아도 내 속에 이 말씀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나를 끌고 가면 안 되고 애굽이 예수님을 끌고 시온산 가야 돼요. 그것이 변화성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적으니까 많은 숫자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일만 죽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많은 물건을 모아놨는데 모든 보물을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인다.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이게 요한계시 13장 수정통치 온다 이 말이죠. 바소울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려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연핵은 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만족 세상의 뜻을 맞춰서 거짓 예언 거짓말 설교, 예? WCC 거짓말 단체, 예? 마귀 음료 단체, 용의 단체, 이거 자기들은 몰라요. 왜 흑암이 덮여서 안 보여? 그, 이, 세일이, 말씀이 빛이 비춰지면요. 다 드러나, 다 들통난다고요. 그래서, 김삼만 목사님이, 지금, 세계 나갔습니다. 어디로? WCC 총회 하는 장소 찾아가 1차, 2차 순서 찾아가서 가서 광고를 합니다. 여기는 몇 차입니까? 5차입니다. 그 다음에 6차, 7차, 9차까지 갔다가 이번에 10차는 대한민국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리니 많이 많이 와서 순례의 빛을 같이 밝힙시다. 그 순례의 빛이 순례의 빛. 아이고 어둠의 빛인데 WCC는 어둠인데 빛이래.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모르면요 바보가 돼 바보가 부산 총회 알리는 빛의 순례 빛의 순 이 빛이래 이 사람이 김삼만 목사님이요 이 아보세지가 빛이래 빛 어둠이 아니고 빛이래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거든 우리가 빛이지. 그러면 우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둠의 단체지. 그래서 지난 4월 10일 예루살렘에서 첫 예배로 공식 일정을 돌입했다. 4월 10일 날 벌써 거기서 1차 예배에서 예루살렘 베드로가 오순절 예배했잖아요. 거기 갔다고요.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오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손인웅 목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성경 다 폐기시키세요. 이사 7장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사 36장 7장 회식이하시면 전쟁도 다 없애란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싫어요. 우리는요. 전쟁하지 마요. 전쟁 막아줘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네가 야 손 목사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은 전쟁인데 사탄과 전쟁인데 영적도 육적도 우리나라 전쟁이요 5천년 반만년에 930번 났어요. 근데 중국 땅에는 5천년 역사에 90번 전쟁 났어요. 왜 어떤 땅에는 같은 인접국가인데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고 어떤 데는 전쟁 안 나느냐. 마귀가 덤벼들면 전쟁이요. 에덴동산 전쟁이요. 아담 집에 전쟁 났어요. 그래서 졌어요. 선악과 먹고 졌어요. 오늘 기독교 전쟁이 이 영원한 복음, 영생 양식 먹어야 되는데 쑥물을 먹고 실패해요. 그 영혼은 예수 공로로 구원 받았지만은 육체는 모두 공사강 칼에 죽어야 돼요. 무서운 노아 때 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부자들, 왕들 많은 보물을 모아놨는데 바벨론으로 다 뺏겼다 가져간다는 예언입니다. 그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주의요 돈만 보이면 다 뺏어가요. 사람 죽이고. 그래서 러시아 땅에 나팔 4개 불고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고 돈 뺏겼어요. 언제부터? 1917년부터 57년까지 땅 3분의 1 계시록 8장 7절서 12절에 나팔 4개로 완전히 불타한 산이 되고 멸망의 산이 되고 쓴물이 되고 악의 단체 악의 발전기로 이렇게 아시아 하나님 장막이 붉은 세력이 덮어버렸어요. 그 나팔 4개. 그럼 9장에서는 거짓말 청황색 말이 나와서 58년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반만년에 반세기에 반만년 취소 반세기 55년 동안 전 세계를 알게 모르게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그게 성경 들고도 성경 빛이 안 비치니까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몇 절에 쓴 거는 달닥했어요.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선은 악하다. 20절이 20절.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에는 이 말씀에 이사야 8장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는 이 아수르 올 때 이 말씀 안 맞으면 정령이 그들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끌려가서 하나님 저주한다 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겟돈에서 다 불태워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은 어디다가 사용하냐 그게 문제. 사용처. 예? 돈이 있으면 어디다 사용하느냐. 오늘 아침에 이거 문제 풀고 가세요. 돈이 있으면은 돈을 어디다가 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걸 풀고 가라고요. 내 소유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고 나는 방황한도 없고 나는 그저 복음만 가져와서 복음만 주고 간다. 그럼 다시 올 때는 내가 원수를 잡고 내가 찾아서 너에게 줄 테니까 날마다 따라오라. 그래서 사도 가는 길이 예수 가는 길이고 이번에 다시는 선지가 가는 길이 우리가 마저 복받는 길입니다. 예? 이 예레미야에서 복받는 책이에요. 그러면 욕먹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게 복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지령이라 짓밟혀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이요 성전에 두 번 더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 팔고 양 팔고 막 장사한 사람 다 쫓아내버렸어요. 교회는 성경 이루는 장소고 말씀 성취하는 장소지 세상에 이해타산에서
교회 와서 뭐 돈 계산하고 무슨 뭐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사로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사 58장 그랬죠.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 안식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꿔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망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없어서 망했던 거죠. 그렇게 보좌에서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왔다 이게요. 유월절에 오셨다. 오순절 오셨다. 이번에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세일을 위해서 남종 요제에게 또 건세를 줄이니 철저한 건세를 가지고 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머리돌을 붙여가지고 다리줄 줘가지고 이기라고 무기도 줬어요. 7절에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근유하심으로 근유. 야, 예레미야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돼. 날 따라와. 어? 너 죽을 각오해. 너 아담이 죽었지? 너도 죽은 목숨이야. 그 죽을 바에는 하나님 위해서 죽어달라. 그 말이 순교인데요. 근유해서요. 이 성령의 근유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죠. 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잘못이 많구나. 그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내가 그 근유를 받아 싸우며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받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본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당연하죠. 하나님이 최고 신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푸틴이도 하나님은 겁난다 하던데. 예? 그렇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겁이 안 나는데 푸틴이 하는 말이 신은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자기 별장 안에 성당을 지났대. 교회를. 그 하나 신이 하나면 거기 가서 빌려고 거기서 지났다고. 똑똑하죠? 똑똑해. 그 이 땅에 모든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쓰느냐가 문제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신 같아? 마귀가 쓰는 같아? 여러분 몸이 하나님 100% 쓴 같아? 아니야. 마귀도 좀 있어. 마귀도 많이 쓴 거 아니야. 끌고 다닌다니까요. 니 나카나카 살림하자고. 니카나카 살림하자고. 거기 사탄이 미워. 그게 따분이 쉬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요.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그 우리 몸이 더러워졌으니 못 간다니까. 알면서도 못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고쳐줄게. 기다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고쳐주려고. 자, 예레미야가 1대1로 하나님과 예레미야 1대1로 하나님 찾아왔어요. 주께서 나를 근유하셨습니다. 내가 근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게 이제 하나님만 말하면 막 쫓겨나고 욕먹고 막 옥에가 치고 응? 조롱거리 됐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 조롱하는 게 원수고 조롱받는 게 진짜요. 응? 그 욕하는 사람은 막이고 욕을 먹는 사람은 진짜라니까. 그 욕할 거요? 욕먹을 거요? 글쎄요. 그 알고 보니까 욕 많이 했는데 욕을 많이 했는데 그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요. 욕한 거 회개하고 욕을 먹으려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욕먹어. 자꾸 입을 열면요. 안 돼요. 우리는 마귀 원수하고 싸울 때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말라겠죠? 예? 2사 몇 장이요? 11장 2절. 그러면 뿌리에서는 가지가 되려면은 눈으로 보는 대로 3절에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오직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라. 네가 먹은 말씀만 전하지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 듣지 마. 그 풍소리야. 마귀 소리야. 응?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은요. 꼭 알고 싶어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당기고 뭐 말했지 무슨 뜻이 알려줘 말이야. 또 알아가지고 그것도 또 전달하겠다. 그게 뭐냐면 마귀 역사라요. 응? 성경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야 몇 장 몇 절에 무슨 그렇게 한 사람 없고 뭐 무슨 사건 듣고 뭐 무슨 일이 터지면요 꼭 알아보려고 두 번 세 번 물어본다. 아, 나 그런 열심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1등이 되는데. 그래서 동방 역사는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가라 사장 6절에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무장하면요 자라나면요 철이 들면요
이제 제대로 해요.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시끄러웠더만. 그래, 한마디로. 예? 따라합시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만나면 분명히 인사하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말 나오죠? 다른 말, 시끄럽습니다. 그래. 여기는 그런 간이 아닙니다. 예? 저 밖에 나가서 합시다. 내일 하세요, 내일. 예? 뭐, 내가 모르겠어요. 시끄럽다 했죠? 그러면 좀 서운할 거 아니요? 지금 날 무시할. 아니, 성경에 안식일 사사로움을 하지 말라 했다니까요. 가르쳐 주면 돼. 그래, 자꾸 떠들면요. 내가 또, 좀 닥치면요. 깜짝 놀랍니다. 응? 내가 종을 처음 쳤어요. 그때 처음. 30년 목회하는데 종을 처음 뜯었어요. 가보니,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래,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기다려봐. 기도를 못하겠는데. 시끄러워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읍이 났거든요. 딱 쳤거든. 제지난 주일이지. 그랬더니, 조용히 해. 그래, 나가니까 또 뜯은다, 걔. 얘가 뭐, 참새물방간인가. 왜 뜯으라. 습관이 됐어, 습관이 됐어. 하기야 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어떤 분 집사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냥 두세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이 아니잖아. 응?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으라고 회개하러 왔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한다며. 그래서, 종일토록 조롱을 받아요. 종일토록. 응?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왕관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조롱하면 싫지요, 사실은. 네가 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냐고. 뭐 올라가서. 그러면 조롱하려면 왕도 좀 사주고 조롱하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 왕권이 얼마나 귀한데, 월급 좀만 줘가서 줘서라도 왕권 받아야 되는데, 돈 안 줘도 조롱하면 안성맞춤이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지. 왜 자꾸 싸우기는. 욕하면,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아는 사람. 예레미야 20장 아는 사람은, 성경도 잘 되네. 당신 나 조롱하세요. 예수님 조롱 대표요. 조롱받았어요. 최고 조롱받았어요. 아니, 창조자가 사람이 돼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 못을 땅땅 박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 이런 배은망대가 어딨노? 자기 하나님을 십자가 죽인 이 못된 백성들이 독사시키게 됐잖아. 용역기 넘어가서 아담같이 똑같이 됐다고요. 오늘 WCC가 똑같습니다. 재림에서 오실 때가 됐는데, 마귀편에 가서, WCC가 뭐냐? 세계교회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 왜 사탄과 하나가 되느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딪히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신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싶다. 안 하면 불이 난다. 어? 성신입니다. 마귀는 하지마. 귀찮어. 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마귀입니다. 응?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도 전도 안 하면 전도하고 싶어서 속에 불이 나요? 안 그렇지? 안 그렇지? 편하지? 전도하고 싶어서 불이 났냐고요? 안 났지요? 각자 사명에 따라서 다 입이면 기는 누구야? 나는 강단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만 확실히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전도해서 데려와야 될까요? 누가 전도 데려와. 그럼 한 바꿔볼까요? 내가 전도할게요. 여기 소리해볼래요? 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이제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 예레미야가 자꾸 우리 보고 잡혀간다 하니 고소하겠대. 그렇게 나의 친한 부엌도 아주 친구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 아마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아마 율법 버리고 막 어디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타락하기를 기다렸다고요. 예레미야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야단칩니다.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면 도와다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는데 잡혀가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로 압니다. 정말 은인인데, 구원자인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유혹은 저들이 받아놓고는 하나님 종 유혹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종하고 원수가 됐어요. 예? 잘못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종으로 왔어요. 이사 42장에 나의 택한 종을 보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종으로 보냈어요. 그래 종도 잘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갔어요.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면서도 멸시 무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보좌를 바라보고 이사야 같이 보좌를 바라보고 찢어서 입을 찢어서 고쳐서 구르파 가는 변화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오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없으면요 이 성경을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선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영이 하나 볼 수고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모세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한번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모세를 그렇게 빛이 났잖아요. 우리 속에 원죄가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 빛이 납니다. 원죄가 빠져나가면 그 빛의 종들, 빛의 사람이 됩니다. 선악과가 우리 세포 속에 죄악에 박혀 있어서 온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하루에 죄악을 지해버리면은 변화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자 하나님은 용사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시련 기간이 있어요. 이 시련의 고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이 한참 고비입니다. 용도요, 자기 사명하는 거요. 용이 만날 잠자면요 혼장나. 용도 밤낮을 참소가 자기 사명이요. 용도 영입니다. 영체 악령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용이 하는지 성령 하는지 얼굴 보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얼굴이 이상해. 막 돌아가고 막 눈에는 막 혈기가 있고 눈에 막 핏발이 쏘고 말이지. 뭐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말이야. 뭐 화난 얼굴이 용의 얼굴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 쫓겨나고 짓밟혀 옥에 갇혀도 고통이 슬어도 힘은 들지만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내 친구들이 날 고소한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그 시험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의로운 종들 노아는 그 시대 의인입니다. 그 시대에 당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됩니다. 고쳐서 원죄를 뽑아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마귀는 어리석어요. 바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면은 마귀가 이길 줄 알았지 꼼짝없이 잡혔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세상 가는들이 십자가 도를 알았다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저는 모르고 예수를 제거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이 로마가 큰 승리를 받았지만은 예수가 죽으실 때 마귀는 잡혔다. 마귀 국가, 마귀 종교는 잡혔다. 그래서 모세 율법 받은 유대인이 독사 새끼 되고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약속 국가가 되고 이제는 러시아가 일곱 종교가 됐다는 거죠. 그게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상대가 없어 상대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로마 헤롯의 정권이 없었더라면은 누가 예수를 정지하고 십자가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자꾸 그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의 안식일 토요일 맞아요. 제7일 안식일. 근데 그것을 금방 부활로 고치지 못하고 마귀 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나간 끝난 율법을 자꾸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콘스탄티의 한계를 들어서 야 너 너마 왕이지 너 저 너 아버지 죽었지 너 저 군대를 데리고 싸우러 가지 가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길가에서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 죽은 예수가 나타 그거 읽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래만 들었는데 저 뒤에 있잖아요 저 제 1번에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아 그 로마 글자로 응? 글자가 쓰여져 있대 십자가에 나는 예수다 너 예수 믿고 가서 이겨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아 엎드려가지고 통해 회개하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 반대하고 로마가 십자가 반대했는데 나 이제 십자가 믿고 나 국교로 삼겠다 국교로 그리고 국교가 그때 313년이요 그럼 300년 동안은 로마가 흑암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썼는데 그 콘스탄티 황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뒤집어가지고 야 오늘부터는 제 8일이 안식일이요 고쳤다고요 정상적이죠? 나 그거 볼 때요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13장에 권세는 다 하나님 하는 권세다 세상 권세도 복종하라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쓰는 세상 권세라고요 마귀도 그러니까 그 일곱째 머리, 여섯째 머리 노마가 없었더라면은 만날 또 7일 안식을 할 거란 말이요. 고집을 부리는데 황제가 법을 딱 뒤집어지니까요. 이제는 막 일요일날 예배 안 되면 막 잡아 죽이는 거 있죠. 일요일날 예배 되면. 그 토요일 끝난 거지. 근데 요즘 마귀는 또 쫓아와서 야 7일이 율법의 출애굽기 20장에 제 7일 안식에 하자고 야 끝났는데 왜 뒤로 앞으로 가야지 뒤로 뒤로 그래서 한석은 목사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증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믿어요? 완성했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율법은 요한까지 끝났고 예수 시대가 왔다 예수, 이 세대 예수 세대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 부활이 안식이요 무덤이 안식이요 물어보면은 예? 무덤 속에 안식 들어가고 막 안식가 제가 죽어 율법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무덤을 이뤘다고 아담이 선악을 먹고 무덤이 됐거든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무덤을 올라왔다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8일 부활이야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7장 9절에 아브라함아 남자가 태어나거든 너도 8일만 할례 받아 내 나이 몇 살인데 나이 아직 99세인데 그래도 늦지만 봐도 99세 받았어 그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죠? 13살 그것도 받았어 그 이삭은 안 태어났어 그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았어 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할례 받았어요? 결례도 받았어 할례 받았어 8일 만에 그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할례를 고쳐놨어 원래 부활로 그러면은 세례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규명한 것이 골로새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안식일 말하지 마 이제 끝났어 절기도 말하지 마 예수가 다 일어났다 예? 율법이 끝났다 이뤘다 근데 자꾸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인데 안식인데 그 성신 못 받아 귀신 받은 거야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 예? 틀렸어요 율법이 율법 율법 안식에 구원 없어요 부활 안식이 구원이지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율법시대 사는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지금 답을 실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야 너 바벨론 잡으러 온다 그래. 그렇게 듣기 싫어서 옥에 가두고 막 찾고 채우고 쇠사슬을 묶는데 그래도 갔어요. 자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14만 4천 명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의인인데 예수 피로 샀는데 시험을 해야 돼. 그 시험이 나팔 일곱 개가 시험의 나팔이요.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 속사람인데요.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져요. 선악과로 자꾸 늙어 주름살이 생기고 못난 얼굴에 더 찌그러지 더 못 생기고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돼. 속사람은 성신의 사람 예수 사람 겉사람은 이렇게 부패돼도 속 사람은 예수가 통치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맡기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속사람의 관리를 잘해야 돼. 세상에서 고생스러워도 성령이 기뻐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가면서 우리 실수가 잘못이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다 찾아서 제대로 해놓으세요. 아직 후회하지 마시고 그 한두 푼 돈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손해보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후회합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요. 왜 네가 안 가르쳐줬느냐? 예? 그 나한테 책임 떠지 마세요. 하나님, 저 최 목사 그런 설교 안 했어요. 가지 마세요. 다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받아야 되니까 잘못된 걸 고쳐요. 하나씩 하나하나 고쳐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척, 목사님 가만 기다려서 때가 되면 됩니다. 초막절 되면요. 다 고치지만은 양이 음식을 얻어먹으면 자라나야 되지. 무슨 먹고 배만 토해놓고 자살도 안 되지. 응? 삼동이 가자야 돼. 응? 키가 크고 응? 배만 나온 게 아니고 근육도 나오고 그렇게 건강하지. 육체도. 응? 그렇게 요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뭐 텔레비도 뭐 백세 건강 백세 하네요. 그 백세 좋다기야. 백세 살 못하면 안 죽나 죽는데 백세나 십세나 죽으면 똑같은데 뭐 자랑하느냐. 그러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잖아. 영혼은 양식 먹으면요 때가 되면 범사도 변화체 돼서 올라가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간섭을 관리를 잘하는데 속 사람을 관리를 잘하는 거. 그 심장과 폐부는 안 보이잖아요. 염통이 보여요? 염통이? 그럼 없어요? 없어요. 봐. 벌떡벌떡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 사람. 이 폰면적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 그래서 이면적인 역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거 예레미야 말 아닙니다. 입만 별로 좋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감정이 있어서 친구들이 뭐 고소한다고 하면 하나님 정도 벼락치락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절 붙였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개인의 말이 한 점도 섞이면 이 책을 못 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1점이라도 섞인 거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책임졌어요. 1점이라도 괜찮고 이건 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나의 증거다. 사람이 썼지만은 내가 줬다 그 말이죠. 그 성경 해석할 탓이 아닙니다. 본문이 살아있는 말씀, 법입니다. 그 세일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예? 썩을 공동무지 갈무물 하늘로 끌어오는 얼마나 큰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그래서 삼대하고 옵니다.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 노래해? 이 고난의 길을 거쳐갔더니 예레미야가 1차 부활 왕권이 됐단 말이에요. 왕권 첫째 부활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여호와를 찬송 부르라고 내가 만들었다. 세일 창조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 가난한 자의 생명. 가난한 자의 생명이 뭐예요? 마귀 때들에게 짓밟히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순교당하고 가난하다. 세상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호와 은혜를 전하러 왔다. 그래서 14절은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 줬어요. 나 너 지금 죽을 지경이지. 써봐. 써. 내가 불러주겠어. 부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예?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나의 의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뭔 뜻이냐면요. 안 태어났다면 이 고생 안 할 겠는데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헤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게 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어머니 뱃속에서 예레미야 죽이지 왜 살려야 되느냐, 그게 그 선지의 삶이 보통 아니라 이만저만 고생 아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스가랴 10장에도 고해를 지나가면은 초막질 옵니다.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엄마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어찌긴 어찌 하나님 일하러 왔지. 어찌긴 어찌나 왕권 받으러 왔지. 여러분, 태어나서 왕권 받아야지 그래. 저 백세에 대해서 세실에 가서 농사나 지면 되겠습니까? 왕권 누려야 되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어떻습니까? 지금 고생 있어요? 고생 많아? 어디, 누가 고생 많았나? 한 만나게 해볼까요? 누가 고생이 제일 큰가? 누가 고생이 제일 많은가? 누가 많이 짓밟히는가? 누가 막에게 공격을 많이 받는가? 고생과 슬픔, 사탄이가 막 몰아붙여, 죽이고, 짓밟고, 인정사정 없이 막 덤벼들어.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르죠? 자꾸 당하면요, 조금 맛이 있어요. 맛이 나요. 이런 고통을 자꾸 당해보면요, 좀 깊은 김치 맛이 나. 묵은지 김치 맛이 나. 성경이 깨달아지고, 야, 성경은 진짜 보통 책이 아닐세. 글자 그대로 되네. 글자 그대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다고 가거니와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예? 예수님 30년 나세 동네 친구들 많아요. 동네 친구들. 예? 사생활에서. 그것도 몰라보더라고요. 공생활 나와서 느닷없이 갈릴리 가서 해결 외치니까, 오, 저 사람 미쳤네. 왜 저래? 우리 그때 같이 살았는데, 같이 동네에서 목수했는데, 아버지 따라 집도 짓는데, 느닷없이 저 가서 어부들 보고 막 해결하고 난치네. 거기 하나님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일하러 왔다. 우리는 그분이 가지로 보냈으니 그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 다시 연하라. 응? 그러면은 다시 연하면 환영받는 게 아니고 고생의 문이 열렸다. 그 고난의 길이다.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고, 이 아직 끌이 글자 끝이 안 났어요. 고하고 뒤에 또 따라와야 돼. 증거 마칠 때까지. 왜 수욕을 당하는 거? 왜 내가 고통을 받는 거? 응? 왜 새일께 와서 이 고난을 받는 거? 그 말을 속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그래, 우리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최 목사가 있는데, 우리 집안인데, 나보고 그랬대다. 자네는 말이야, 설교도 참 잘하는데, 장로교만 뭐 부흥사가 됐겠는데 왜 그거 안 잡는 거? 그래요. 자네는 내가 나이가 다섯 살다만치. 근데 그 사람은 골프하러 가가지고 벌써 은퇴해가지고요. 저기 울진 저쪽에 가서 시골에 가서 늙은 목사가 뭐 시골에 버린 교회 노인들 며칠 가서 목회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나한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 넉넉하거든 좀 생활비 좀 버텨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나는 월 50만원 받고 목회한다는 거야. 시골은 50만원도 많아요. 사실은 교인이 없어요. 교인 다 떠나가고 없어요. 빈집이요. 그거 가서 이제 노후생활 하는 거지. 그 나보고 그걸 오락하더만 나도 그렇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자꾸 편안한 길 찾아가면 하나님이 안 써요. 택한 사람은 고난의 길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는 시골 갈 게 아니라 지금 모스크바 가야 되는데, 지금 모스크바 가서 증거 가지고 죽을 건데. 그래, 고가 죽을 때 고 끝나는 거예요. 모스크바 가서 증거 마칠 때 고 하고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2일째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철부장 저희들을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한란의 세일을 주어서 현산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지단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소를 당할 때, 지금은 짓밟힐 때, 얼굴이 타인보다 상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옥에 갇힐 때, 멸시받을 때가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게 하여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승리자 새노래 부를 수 있도록 천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11조마다 손길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에 초대가정 주시고 자자손손에 복받는 안식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